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명한 처신에 필요한 아홉 가지 방법 율곡 2. 보는데 편견이나 욕심을 없애도록 하라. 듣는데 편견이나 빠뜨림 없이 들어라. 얼굴 표정을 단정히 하라. 몸의 자세를 단정히 하라. 말은 진실되고 신의가 있도록 하라. 일을 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하라. 의심나는 것은 조용히 물어서 꼭 알도록 하라. 화가 났을 때는 이성으로서 억제하라. 재물을 보거든 의에 합당한 것만 취하라. 물에서 배우는 가르침 다섯 가지 좋은 글. 항상 자기의 진로를 찾아 멈추는 일이 없다. 스스로 움직여 다른 것을 움직인다. 장애를 만나면 그 세력을 몇 배로 한다. 스스로 맑으려 하고 다른 것의 더러움을 씻고 부탁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인다. 멍멍한 큰 바다를 치우고 비가 되고 구름이 되고 얼어서 영롱한 얼음이 되지만 그 성질은 잃는 법이 없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